어항 한켠 사료 하나를 던져주자 놀랍게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할 일을 하던 녀석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 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넓은 어항에 사료 냄새가 순식간에 퍼진 것일까요?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어항 내 대부분의 새우들이 사료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오늘은 새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요, 부천에 있는 JS 시림프에 왔습니다. 역시 물방답게 지하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넓고 깔끔한 모습이죠. 일단 제가 본 물방들 중에서는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어항들, 해수어항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하나씩 좀 볼게요. 매장 우측에는 3개의 어항이 있는데, 일단 이 녀석들은 새우 어항이 아닙니다. 처음 저를 맞이해주는 어항은 구피 어항인데요, 새우 물방 와서 구피를 보니 왠지 반갑습니다. 나름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HB 로즈입니다. 왼쪽 보니까 치어도 받으셨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정말 뜻밖의 해수 어항이 있습니다. 해수 어항도 취미로 하나 세팅해 놓으셨는데, 니모가 이렇게 산호 사이에 헤엄을 또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소나무 하나를 표현한 듯한 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JS 시림프의 메인 어항인데요, 이 메인 어항 사이즈는 1200, 900, 350입니다 높이는 다소 낮은 편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어항에 민물고기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이렇게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서 낮은 어항으로 세팅하셨다고 해요. 지금 안에 있는 녀석들은 레드펜시 타이거입니다. 아주 신나게 먹이를 먹고 있네요. 그럼 전체적인 어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항에서는 블랙 갤럭시 PC본이 저를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근처에 3, 4개 어항이 모두 블랙 갤럭시 PC본인데요, 검은 것이 갤럭시 문양으로 해서 이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레드 갤럭시 PC본입니다. 여기서 토막상식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새우 이름에서 PC본은 말 그대로 모양이 생선뼈 모양이어서 PC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갤럭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하수 모형과 닮았다고 해서요. 그래서 갤럭시 PC본 하면 새우뼈 모양의 은하수 문양을 가진 그런 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타비도 있습니다. 산타비는 풀라인과 원투라인이 있는데, 등에 라인이 없는 녀석이 풀라인, 라인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으면 원라인, 투라인, 원투라인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한답니다. 오늘 영상은 저 같은 새알목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터키옥인데, 터키옥은 터키 색깔이라서
터키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터키 색깔이 어떤 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확실한 건 이쁘고 오묘한 색인 것 같습니다. 아마 푸른 색깔 계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 다이아몬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주황빛이 아주 귀엽습니다. 옆에는 골든백인데요. 선별이라고는 써놓으셨지만 아직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업을 다 끝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모든 어항에 이 앉은뱅이 스펀지 여과기가 세팅되어 있는 걸까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냥 싸서 앉은뱅이로 하셨다고 합니다. 역시 가성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과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앉은뱅이 여과기를 개조해서 두 개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블러드 메리향인데요. 이 블러드 메리도 이쁘지만 뒤에 시선을 강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 삼각모스인데요. 너무 커져서 더 이상 미니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왕릉을 보는 것 같네요. 얼마나 키워야 이렇게 커지는 걸까요? 그리고 메탈릭 오렌지도 많지는 않지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렌지 빛이 선명하네요. 그리고 아까 메인항에서 봤던 레드 펜시 타이거도 열심히 모여서 펀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던 플레드 펜시 타이거도 있습니다. 레드 펜시 타이거 어항이 많더라고요. 물방에서 잘 나가는 어종이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일반적인 생이새우 느낌이 나는 스노우볼도 열심히 펀치질을 하고 있네요. 역시나 온도 때문에 온풍기가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블랙 펜시 타이거인데 저 같은 새알못들은 슬슬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생김새와 이름이 매치가 잘 안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새알못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저승사자 같은 외모를 자랑하는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작아서 귀엽게만 느껴졌던 새우들인데 처음으로 남자다움이 느껴지는 새우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한 이름의 레드비입니다. 탑을 쌓고 있네요. 옆에는 레드 다이아몬드 새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JS 시림프에서 가장 특이하고 느꼈던 녀석이 여기 있습니다. 빨라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화이트 글러브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세히 보시면 손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글러브인가 봅니다. 자세히 안 보면 그냥 하얀 손들만 움직이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어항은 이끼가 심하게 많이 뻔뻔한 어항인데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끼가 이 화이트 글러브의 주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선물 받은 녀석이라고 하는데 무슨 종류인진 저도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다슬기 종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놀랍게도 이름이 보아입니다. 보아뱀과 문양이 비슷해서라고 하는데요. You still my number one.